제가 얼마 전에 조국을 외면하면 대권 후보 자격 없다라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 영상에 제가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고 이낙연 지사를 비판하고 정세균 전 총리를 비판을 했는데, 제가 그 비판은요, 단순히 그분들이 조국을 외면하고 지우려고 그래서 비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대선에 져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국을 지어서 보이지 않는 100표를 얻기 위해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자기 동료가 피 흘리는 것을 아파하면서 조국에게 대해서 응원의 한마디를 하고 1000표를 얻는 게 맞습니까? 응? 총수님께서 이낙연을 응원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 죄송한데요. 저는 박근혜 사면하는 소리 나오는 사람은 정말 경멸합니다. 응?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선을 이기려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중도 타령하면서 지지자들 투표하러 안 간다니까요? 내가 진짜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알려준 거예요. 조국 장관에게 응원 한마디 해갖고 대선 떨어질 후보들이면 그 사람들 나올 자격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조국을 입 밖으로 꺼냈다간 대선 떨어질 것 같다라고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겁을 먹어갖고 무슨 대권을 잡아갖고 무슨 개혁을 하고, 어? 그건 제가 아는 상식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제가 그분들에게 대선 나오지 말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지니까, 어? 여기저기서 딴 정치 평론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어? 조국을 적당히 뭉개서, 얘기 안 하고 뭉개서 중도층을 끌어들인다. 여러분들, 나는 그런 얘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조국 얘기를 안 하면 중도가 돌아와? 아니, 내가 한말 하나만 물어볼게. 조국을 얘기를 안 하면 중도가 돌아오냐고. 그런 근거 없는 얘기는 왜 만들어놔? 응? 아니, 그게 말이에요? 그걸 정치 분석이라고 씨부려요? 응? 조국을 얘기 안 하면 중도가 돌아온다? 무슨 증거로? 그럼 중도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지지자들이 외면하고 투표장 안 가는 건 생각 안 하나? 중도, 어설픈 중도 100명 돌아왔다고 칩시다. 만 명이 투표하러 안 나가요. 어? 만 명이 투표를 하러 안 나가요. 왜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민주당 지지자들만 똘똘 뭉치게 해도 40%예요. 그쵸? 민주당 지지자들만 똘똘 뭉치게 해도 40%야. 왜 그걸 몰라? 저는 대권 후보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절대 본선 못 이깁니다. 제가 그래서 늘 조국을 넘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조국의 수사,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조국 장관이 무슨 그렇게 큰 중죄를 지었고, 조국이 그 가족이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당했는지, 이거는 재판부가 판결 중이고, 그 누구도 조국에게 사전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없다. 이런 말 정도 해줄 수 없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조국을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아직 조국은 그 어떤 재판부에서 명확한 죄가 나온 게 없다. 응? 왜 그런 말을 못해줘? 정말 사람들이 비겁해. 내가 여러분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는 얘기 하려고 이 얘기예요? 응? 여러분들에게 제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고요. 어? 이재명 지사에게만 실망할 일이 아니에요. 이낙연도 똑같아요. 조국에겐 빚이 없다 그러다가 이재명 지사에게 지지율이 큰 차이가 나니까 이제 와서 조국에게 미안하다. 아주 가증스럽죠. 자기가 국무총리일 때 얼마든지, 어? 총리로서 검찰총장과 맞설 수도 있었잖아요. 어? 정세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윤석열과 싸울 때 총리로서 뭐라 그랬어요? 자중하시라. 그래서 제가 세 명을 다깐 거예요. 응?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받기 위해서 강성 지지자라고 하는 조중동의 말에 앞잡이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꼈던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그러면 선거 져요. 다시 어게인 2007년도 선거가 나요. 민주당 조국을 버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하러 나갈 것 같아요? 100만 명이 안 나가면 어떻게 이겨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조국 버리는 민주당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조국을 외면하면 100만 명이 투표를 하러 안 나가는데 나머지 중도 100만 명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죠. 민주당 순진한 생각이죠. 지금 조국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안 한다 그래서 대선 본선에 올라가면 저쪽이 조국을 소환 안 할 것 같습니까? 조국은 또다시 소환되게 돼 있어요. 왜? 저쪽 대선 후보가 윤석열이니까. 딴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조국 장관이 여기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될 수가 있겠죠. 저쪽 후보가 조국 장관에게 잔인한 칼을 휘둘렀던 윤석열이 대권 후보에 나오면요, 조국은 또 소환돼요. 그때 또 사과할 거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단순히 조국 지지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사과하면 윤석열이 대권 후보인데 당연히 조국은 또 소환돼요. 그때도 가서 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사과할 거야? 그때는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 마음 다 떠나요. 전 진짜 민주당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또 대선 본선에 가서 조국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권 후보로서 사과한다? 민주당 지지자들 투표 안 해요. 난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응?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국 장관이 우리 민주시민들에게 마음이 아프고 인기가 있어서 조국을 위하면 내 시청률이 올라가고 내 팬들이 많아질까? 저는 여태까지 여러분들 팬들 생각하고 얘기했으면요,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내가 조국 빠들의 마음을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천만의 말씀. 나는 이재명 지지자들한테도 욕을 먹을 각오라고 이재명을 비판을 했고, 이낙연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을 각오라고 이낙연을 비판을 했고, 정세균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을 각오라고 정세균을 비판했어요. 그쵸? 세 명을 다 깠어요, 전. 어떻게 보면 저는 구독자가 막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들도 내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야 되는 거고, 이낙연 지지자들도 내가 비판했으니까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야 돼요.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민주당 이렇게 나가면 져요. 대통령 선거 져요. 정말 충원을 해주는 거예요. 어? 진짜 답답한 게, 이번에 사과하면 대선 때 저 사람들이 조국을 소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왜 순진한 생각을 하냐고요. 쟤네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조국 얘기하면, 여러분들 왜 쟤네들이 자꾸 조국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쟤네들이 조국 얘기를 하는 거는요, 지지율을 깎아먹기 위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 내부 갈라치기예요. 조국 얘기만 하면 민주당이 흔들려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조국 얘기를 해서 지지율이 깎인다는 것은 언론이 만들어낸 공작이고요. 조국 얘기를 하면 언론 지지율이 깎인다 그러면 민주당 내 안에서 분란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조국 장관 문제에 있어서는 뛰어넘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조중동에서 조국 얘기를 하면 민주당에서 조국 사과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왜 조국이 사과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싸우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던지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고. 제가 대선에서 이기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무조건 사과하고 조국을 뭉개고 조국을 외면하라면요, 대선 집니다. 지금 제 방송을 보는 7,000명만 뭐 투표를 안 하겠지, 그게 아니라 조국은 단순히 어떤 법무부 장관이 아니에요. 많은 민주시민들에겐 그가 당했던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당했던 것들을 연상시키면서 가장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국 문제를 짚고 넘어갈 때는 사과가 아니라 진실 규명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제가 연일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진짜 민주당이 대선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검찰이 과연 정당했냐?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고 검찰이 조국 장관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사모펀드를 들고 왔는데 사모펀드 뭐가 나왔냐? 오히려 민주당의 요구는요, 검찰과 언론은 조국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혼자 외롭게 둬서 같은 동지로서 미안하다. 같이 피 흘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 민주진영이 똘똘 뭉치고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사과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에요. 그쵸? 왜 여러분들 자꾸 민주당이 사과하면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요, 반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나름 제 정치 분석에 나름 신념을 갖고 있어요. 제 얘기 들으면 좀 공감해 가실 거예요. 민주당이 조국 얘기를 조중동에서 던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면 반대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저건 좀 심하지 않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던 거예요. 그건 단순히 조국을 지지하기 위해서 촛불을 든 사람도 많았지만, 검찰의 수사 형태에 대해서 저건 아닌데 하면서 조국 장관과 그의 일가의 어떤 의혹과 그런 것들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아도 검찰의 행위는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조국 장관님 책에도 있어요. 무조건 조국을 응원하는 사람만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자꾸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스탠스를 취하면 어떠냐면 윤석열이 옳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제가 왜 민주당한테 조국 장관에 대해서 더 이상 사과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저렇게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깡패 짓을 해놨던 윤석열이 옳았다가 반대 급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민주당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사과하면 윤석열 수사가 옳았다가 반대로 급부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잘한 거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은 민주당이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과를 할 때마다 윤석열이 대단한 인물이구나. 윤석열이 옳았다가 되는 거고,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은 그냥 조국 빠가 되는 거예요. 조국이 저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사과를 하는데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를 외친. 그냥 조국 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살골 넣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자기네들이 정치 구단이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하면서 송영길 대표의 사과가 적절했다. 천만의 말씀. 순진한 생각이지. 조국을 털고 가지 않으면 중도가 돌아오지 않는다? 개 같은 소리죠. 그들만의 공식이죠. 그건 여의도 문법이에요. 적어도 민주당 스피커들이 얘기할 때는 여의도 문법을 깨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단한 번도 여의도가 광장을 이긴 적은 없어요. 광장이 늘 여의도의 정치를 끌고 나갔지, 여의도가 시민들의 광장의 정치를 끌고 나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조국 수호를 외쳤던 수백만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가 움직여서 공수처 설치를 하기 위해서 4 플러스 1 공수처를 설치한 거고. 입만 번지르르 얘기하는 여의도의 정치는 단한 번도 광장을 이끈 적은 없어요. 제가 진짜 민주당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조국을 외면하고 조국을 부담스러워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말 잘 생각하셔라. 응?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쵸? 반드시 조국을 넘어설 생각을 해라. 당당하게
수사 중인 사건이고 이미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은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더 이상 왜 그를 부관 참시하느냐. 재판부가 재판 중이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입장 표명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미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은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미 조국 장관은 2년 전에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유배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더 조국 가족과 그의 가족들을 부관참시하고 그를 죽여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지지층들의 마음을 잡을 수도 있고 반대 진영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반대 진영의 논리도 잡아 제압할 수 있는 논리예요. 얼마나 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조국과 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더 사과를 요구하고 이미 그들은 사형을 받았다. 얼마든지 멋지게 지지자들을 감동시키고 저들의 논리를 반박 못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째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민주당에서 내부들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진짜 제가 봐도 민주당 지지층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중도를 잡는다는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어? 제발 제 충정을 알아듣고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조국은 단순히 이재명 지지자와 이낙연 지지자와 정세균 지지자와 추미애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분리해가면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이낙연 지지자들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 신경을 안 쓰고 그런 게 아니다. 민주당 전체 큰 민주 진영의 아픔인 것이다, 조국은. 그래서 이런 조국은 일개 어떤 정치 세력이 아닌 민주당 전체 범진보 세력의 아픔을 겪었던 민주 시민들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먼저 달래고 그 다음에 대선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미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은 정치적인 사망 선고와 언론에 이미 사형, 언론과 검찰이 사형 선고를 내민 거예요. 그런 가족에게 더 이상 무엇을 더 사과를 요구하고 그 어떤 요구를 하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대권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